산투스 항구로 향하던 중 브라질 최초의 도시였던 성 비센테를 지나게 됐다. 브라질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구조물이 눈에 띈다. 이 구조물은 기하학적 건축으로 유명한 브라질 건축의 거장 오스카 니마이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. 성 비센테는 포르투갈인들이 브라질에서 최초로 만든 영구 정착지였다. 브라질이라는 광활한 영토에 밀려왔을 유럽인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파도 속에서 떠올랐다. 그들이 이 해변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브라질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?